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수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A동, B동에서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동 같은 경우는 분양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B동도 분양이 완료됐었는데 마지막 한 세대가 해약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자녀 한 세대에 안내 드리러 나왔고요. 분양가는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할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셔도 이런 평수에 이 정도 금액 분양가는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 보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먼저 간단히 안내 드리고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러 할게요. 두 개의 동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요.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에서 100% 주차 공간이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겹주차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차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해약돼서 돌아온 마지막 자녀 한 세대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폭풍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원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보시면요. 가운데 이렇게 매립선반을 기준으로 6칸의 신발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우산 보관함도 있고 신발장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위에 쪽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신발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여기 매립선반 보시면요. 자주 쓰시는 마스크나 차키, 손소독제 같은 거 보관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전실 벽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셔도 청소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도 블랙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우선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그냥 굉장히 넓어요. 정말 집이 넓었습니다. 앞에 집이 정말 넓고요.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에어컨은 여기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 뒤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거실 모습 보면요. 이렇게나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는요. 대형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제가 지금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폭이 넓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인치 TV 두고 사용하셔도 TV가 작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실 폭이 넓게 나와 있어요. 반대쪽 소파홀 공간도 보시면요. 4-5인용 소파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넓게 나와 있죠. 정말로. 거실이 진짜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또 거실과 주방이 또 이런 식으로 일체형이 아니라 약간 분리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보시면요. 우선 기역자 형태로 그냥 구조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주방창이 정말 남다릅니다. 주방창이 정말 크게 나와 있어요. 주방창이 무슨 방에 있는 창문만큼 그렇게 크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고요. 아래 하부장은 어두운 블랙 톤 가까운 색깔로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급쿡탑 가스 레인지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보시면요. 이쪽 주방 뒤쪽 면에 넉넉하게 두 칸 공간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두 개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키 큰 장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키 큰 장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밥솥 놓는 공간도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들어오시면요. 이쪽 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방에도 마찬가지로 대형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환기하시기에도 정말 좋게 나와 있고요. 방마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 사이즈가 넓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사용하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거실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 보시면요, 안쪽에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 넓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에어컨이 또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방 사이즈 이렇게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방도 성인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여기 안쪽은 이제 베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놓는 공간도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빨래 건조대까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쪽에 이렇게 대형창이 있기 때문에 빨래 건조하셔도 건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방 크기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드네요. 보니까 세 번째 안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정말 엄청납니다. 사이즈 안방에서 진짜 무슨 공놀이도 될 정도예요. 정말 넓습니다.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에 진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안방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또 시스템장이 짜여져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드레스룸 그냥 꾸미시면 됩니다. 시스템장도 넓게,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많은 양의 옷을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 욕실이고요. 미끄럼방 스타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코너 선반도 갖춰져 있고요. 샤워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고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요, 미끄럼방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쭉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욕실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위아래로 해서 2단으로 갖춰져 있고요. 세면대 위에 보시면은 젠다의 선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욕실 전체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한 모습을 주고 있어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마지막 자녀 한 세대입니다. 여기도 원래 계약이 완료됐었지만 대출이 조금 어려워서 해약이 돼서 돌아온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세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분양가 정말 많이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